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또 공유하려 합니다. 그 책 이름은 선객 소동파 명문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선객 소동파 명문당에서 지은 책 101페이지 예,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좋고 또 그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선 공부의 길. 첫째, 세상을 메아리나 그림자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흉중의 세상이 떠나면 세상 밖에 거처하는 것이라. 이름하여 방외라 하는 것이다. 방외의 은사로 수년을 한결같이 지내면 자연히 탐진치가 떨어질 것이다. 장자가 망세를 주장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칠정의 마음이 본래로 환임을 배워 이해해야 한다. 환을 가리켜 공이라 하는 것이다. 먼저 환설을 명쾌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참선을 해도 이익이 적다. 환설을 이해하면 진심과 망심의 관계와 내용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망심인 칠정을 쉬는 공부에 전일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환설을 밝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공부 방법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면할 수 없다. 원각경에 환을 여의면 곧 진이라 하신 말씀을 보지 못했는가? 셋째, 참선이란 망심을 쉬어 진심을 보는 것이다. 이 밖에 다른 길이 없다. 모든 수행이 회강반조로 귀결되는 것이다. 넷째, 장자는 자득을 자망이나 하였다. 문득 칠정이 없음에 개합했다는 뜻이다. 칠정이 없다면 진심만이 오롯이 존재할 뿐이다. 공자는 오직 진심으로 행하였기에 오도 이리 관지라 하며 사무사라 하였다. 칠정 없는 진심으로 행하였기에 무사일관이라 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